안녕하세요. 프란드 파레츠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오늘은 방어 공략 편인 위로 배치 타입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물 배치할 때 펜스를 위로 배치를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다가 펜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갈 수 있는 일종의 미로 같은 배치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미로 속에다가 보시면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함정 같은 것들을 좀 폭탄 같은 걸 좀 설치해 놓고요. 자, 이제 브루트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, 자,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빙 돌아가게 돼 있어. 그래서 반은 지금 배를 공격하고 있고 반은 지금 미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함정이 펑펑 터지기 시작하죠. 벌써 이제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고,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벌써 대포 한 대 맞을 걸 한 다섯 대 맞는 거야. 이런 시간을 버는 게 이게 최고의 장점입니다, 미로 배치. 근데 지금 보다 보면 아니 왜 저거 프랑켄슈타인은 왜 돌아서 안 오고 지금 옆에서 들어왔지?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저거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펜스의 레벨우가 다르면 저렇게 옆에를 측면을 뚫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펜스의 레벨은 그 업데이트 정도 수준은 똑같게, 레벨 수준은 똑같게 그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. 레벨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뭐 벌써 지금 보다시피 브루트 벌써 상처 많이 받고 들어왔고, 벌써 들어와서 이제 벌써 생명 게이지 얼마 안 남은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저렇게 삥 돌아와서 실컷 열심히 들어왔는데 벌써 박격포 몇 대 맞고 신병 박격포 맞고 사망했습니다. 이런 미로 배치법 하면 상당히 재밌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, 이 2시 방향에 이거 구독 버튼 한번 싹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공략 업로드 할 때마다 알림 가니까 편하실 테니까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